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성회의 이튿날에는 새신자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말씀과 찬양뿐만 아니라 복음이 담긴 축제를 통해 군선교에 활기를 넣은 구국성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성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육해공군을 포함한 기독장병들이 모여 신앙 회복을 넘어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특히 이튿날엔 구국성회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축제와 결연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회 핵심 정책인 비전 2030 운동의 사역 확장을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복음축제에서 새신자 청년들이 복음으로 회심하도록 청년회심 전문가인 5명의 군종목사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차례로 간증을 전했습니다. 또 결연축제 시간엔 전국 거점교회 홍보부스를 설치해 출석교회가 없는 장병들과 결연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성경인물 모세를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기독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 목사는 일평생 머리와 육체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훈련받아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몸과 머리와 마음에 훈련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준비하신 지팡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구국성회. 군성교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한 도약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